우리는 하약창 시절부터 조선 임금 이야기하면 빨간색부터 떠오를 만큼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 임금이 착용한 흑룡포에 대해 알려주는 교과서도 거의 없을 뿐더러 궁금해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렇다면 조선 임금들은 항상 흑룡포를 입고 다녔을까? 1392년 조선은 건국 이후부터 1800년대 말까지 명나라와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 시달렸다. 당시 조선은 이시왕조와 조선사대부들의 부패와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국가재정 상태와 군사력이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조선은 명나라에 의해 수시로 조선의 곡물과 자원을 약탈당하는 약속국으로 전락하였다. 오죽하면 조선시대의 열악한 의식주로 인해 백성들끼리 인육으로 만들어 먹은 사건 기록까지 남아있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 초기 노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종모법을 시행하여 노비의 자식까지 평생 노비로 살도록 하여 신분상승을 방지하였다. 놀랍게도 이러한 법이 우리가 위인으로 칭송하는 세종 때 만들어진 법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백성들을 두고 사대부와 함께 명나라로 피신한 선조의 태도는 중국 사대주의 사상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사대 이시왕조는 중국 사대주의 기반으로 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며 500년간 조선을 통치하였다. 조선 임금은 명나라 또는 청나라 사신보다 계급이 아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알다시피 황제는 황금색인 황룡포를 착용하여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지만 명나라의 속국으로 간주된 조선의 임금이 명황제와 동일한 황룡포를 착용하는 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명나라, 청나라 황제 눈치 보면서 흑룡포만 착용했던 이시왕조 중에서 청나라 멸망 이후 고종만 유일하게 흑룡포를 착용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조선왕이 착용한 흑룡포는 중국 사대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선은 중국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물론 한국사가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자주국가 설립 이후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화폐개혁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 화교 자본이 탄압되었고 이후 전두환 대통령 임기 동안 경제발전으로 활발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중국 자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사대주의 정신이 뿌리 깊게 박힌 좌파 세력들이 정치권을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조선시대로 역주행시키고 있다. 현재까지도 조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중국 속국으로 국정운영하던 부끄러운 조선 역사를 현재 각종 좌편향 방송계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미화하고 있다. 심해야 한다. 여기는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다.